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일본의 한 참의원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바로 일본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펼친 인물은 지난해 10월에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가 소속 당인 일본 유신회로부터 제명된 스즈키 무네오 참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은 G7 중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위치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온 직후 일본이야말로 무기 공급을 하지 않은 유일한 G7국이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28일 러시아군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주의 작은 도시인 보우찬스크 하늘에 마치 핵폭발을 연상케 하는 작은 버섯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버섯구름은 핵폭발이 아니어도 충분히 큰 규모의 폭발에서 갑자기 형성된 고열의 저기압이 위로 치솟으면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날 버섯구름은 실제로 수소폭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수소에게 융합이 초래하는 진정한 의미의 수소폭탄이 아니라 수소전기차에서 떼어낸 수소탱크가 터지면서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보우찬스크시를 장악하지 못하고 V자 모양으로 시이동서를 흐르는 보우차강의 북쪽 골재공장으로 후퇴한 상태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자연지형인 강을 앞에 놓고 골재공장의 옥상에서 시 전체를 내려다보며 강 남쪽에서 접근하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으로선 이 골재공장을 탈환해야 했지만 강과 높은 위치를 이용한 러시아군의 총격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서방이 제공하는 정밀유도탄이면 해결될 일이지만 유도탄은 늘 부족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제작한 공중드론은 러시아의 전파교란 능력에 종종 막혔고 그러니 투하할 수 있는 폭탄 중량은 매우 제한적이라 파괴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망가진 민간 차량의 부품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고 테슬라에서 전기 배터리와 교류기를 떼어내 무선 조종 차량, 즉 지상 드론의 동력을 삼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외에서 수입한 중고 테슬라 배터리를 종종 자체 생산한 드론의 동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수소폭탄은 도요타 수소차를 활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망가진 일제 도요타의 수소차 미라이에서 고압 수소탱크를 떼어낸 것입니다. 미라이의 수소탱크엔 1만 제곱인치당 파운드의 압력으로 5kg의 수소가 저장됩니다. 52kg 중량의 이 탱크가 폭발물과 함께 결합해 터지면 TNT 162kg의 파괴력을 지니며 수소폭발은 강력한 폭발파와 불덩이, 파편, 버섯구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군은 이 수소폭탄 배달 RC 차량을 러시아군이 지키고 있는 골재공장까지 원격 조종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 폭탄 배달 차량은 아직 파괴되지 않은 공장의 동쪽 다리를 건넜고 근처 빽빽한 숲 탓에 공장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러시아군은 이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폭발 뒤 곧 거대한 수소폭탄의 화염이 잇따랐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골재공장에 상당량의 탄약을 비축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수소차의 수소탱크는 안팎의 압력이나 충돌에 결코 터지지 않게 철보다도 10배 높은 강도의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매우 안전합니다. 하지만 도요타 수소차량의 수소탱크는 전장에서 간단한 개조를 통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수소탱크의 외부를 플라스틱 폭탄으로 감쌌을 뿐이지만 수소폭탄이 완성됐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선은 도요타 미라이 수소탱크를 폭탄으로 쓴 것은 제품의 원레이도에 상관없이 전장에서 기술이 어떻게 예측 불허의 방식으로 응용되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평했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이 골재공장에서 후퇴했고 시 탈환을 꾀하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압박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튿날인 7월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군 지휘부는 북동부 최전선인 이곳 보우찬스크를 방문해 훈장을 수여하며 이곳을 수비하는 장병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도요타 입장에서는 날벼락입니다. 그동안 도요타는 수소탱크에 안전장치를 했기 때문에 충돌에 안전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우크라이나군이 간단한 개조만으로 쉽게 수소탱크를 수소폭탄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도요타 수소탱크에 대한 안전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에 보여준 파괴력을 보면 또 한 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요타 수소차가 어디를 어떻게 공격할지 알 수 없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일본이 자신들은 무기 공급을 하지 않은 유일한 G7이라며 우크라전 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일본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댓글로 응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활약한 도요타 수소차의 폭발 소식은 전기차 화재로 분위기가 뒤숭숭해진 틈을 타 수소차 대중화를 노리던 도요타에게는 정말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면서 수소연료전지차가 전기차를 노르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삼지만
전기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다릅니다. 수소탱크에 저장된 수소를 수소연료전지 스택에서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에너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저온 환경에서 전력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차에 비해 충전시간이 짧은 점도 장점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전에서 도요타 수소차 폭발 사건 전까지만 해도 세계 수소차 개발 시장은 최근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인수한 현대차, 최근 수소연료전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국, 새로운 수소차 출시를 준비하는 일본, 그리고 매서운 속도로 수소차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중국, 이렇게 4개국이 치열한 일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현대자동차의 행보였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월 연구개발과 생산으로 이원화돼 있던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통합하기 위한 양수도 계약을 현대모비스와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5월 인수 절차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 전지 사업과 관련한 설비 및 자산, 그리고 연구개발과 생산 품질 인력 등 기술력과 자원을 한 곳으로 집중해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차는 2013년 세계 최초로 투싼 IX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한 뒤 2018년 넥소를 처음 출시했는데요. 이후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넥소의 후속 모델을 2025년까지 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인수를 계기로 현대차가 수소 생태계를 강화하고 수소 밸류체인을 연결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치고 나가고 있는 형국이었는데 그만 도요타 수소탱크가 폭발한 것입니다. 미국에선 제너럴 모터스가 수소에 적극적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수소연료전지, 전기차, 자율주행 개발에 약 48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BMW, 스텔란티스 등 유럽 완성차 회사들도 수소차 사업에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2034년까지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소차 보급량을 5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각국이 수소차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이유는 수소연료전지차가 전기차보다 충전시간도 짧고 주행거리도 길어 장거리 운행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적합하고 여기에 주행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어 궁극의 친환경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소차는 원자재 투입량도 전기차보다 적고 코발트나 리튬 등 희소 광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원료인 백금은 재활용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강국들이 수소차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만 도요타 수소차가 사고를 친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하지 않아 중재가 가능하다는 일본이 주장을 무시하듯 러시아는 최근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23일 일본에 대러 제재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 자동차 회장 등 일본인 13명에 대해 영구 입국 금지를 결정해버렸습니다. 입국 금지 명단에는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 자동차 회장,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창업자, 다나카 아키코 일본 국제협력기구 이사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지통신은 러시아가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경영자들을 대거 입국 금지시킨 배경에 대해 입국 금지 대상의 지뢰제거기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국제협력기구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지뢰제거기를 제공하고 라쿠텐 회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등 지원에 나섰던 점을 이유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도요타 자동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자 러시아 내에서의 자동차 생산을 중단했고 아예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해당 공장은 러시아 국영 자동차 개발 연구소에 매각하면서 러시아에서 철수해버렸는데요. 이러니 러시아가 도요타를 곱게 볼 리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무기 공급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일본을 제칠 수 있었습니다. 올해 한국은 K-방산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200억 달러, 약 27조 원을 돌파하고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일본을 압도하며 4대 방산 강국 목표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반면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일본은 한국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전범 국가인 일본은 그간 평화헌법의 기초에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 세계 톱탭 방산 수출국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다가 올해 방위장비 지침을 개정하면서 무기 수출길을 열고 있는데요.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으로 보다 못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지만 축적된 기술력으로 세계 각국에서 수출 잭팟을 터뜨리고 있는 K-방산 신드롬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